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작입니다. 6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 토파보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파보기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총평을 보고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평에서 했던 이야기들, 반복적인 것들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전문항 상세 해설이 다 필요하다. 1번부터 20번까지를 아주 꼼꼼하게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스킬러도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과정에 와서. 그건 하나의 확신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문제 풀기로 했는데, 그대로 문제가 풀리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은, 전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약정공략특강과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1에, 뒤에 탑재할, 6월 모의평가 토파보기 강의를 꼭 수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번 강은 단원별 출제비 중 442, 442에서 많이 틀린 문제들을 골라봤을 때, 총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만 소개한다기보다는 요, 10번 문제가 9번이랑 묶여있기 때문에, 9번은 뭐 함께 소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7번 문제 특히나 디귿,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총 7문제 정도를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7번 문제는, 여기 대놓고 써있죠. 기역, 니은, 디귿, 기니디 형이다. 선생님은 기니디를 하나의 유형으로 바라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답률이 63%잖아요? 잠깐만. 정답률이 63%면, 아, 그렇죠. 정답률이 63%니까, 지금, 아까 이 정답률 보시면, 전부 다 1등부터 5등까지,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5등까지가 다 50%대다 보니까, 얘가 바로 그 뒤에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잠깐만. 내가 틀린 그 문제가 왜 없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7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어쨌거나, 기역,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가 속어법이 잘안 통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의 확신 있는 선지가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확신 없는 선지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문제 풀때 정말 선수가 되고 싶으면 기역,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는요. 그냥 쉽게 풀린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하고요. 자, 우선, 헌법소원 심판 알아보기.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제도라는 본질을 갖는다.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원래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면 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 라고 했던 게 A인데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 A가 권구헌소인데, 권리구제헌법소원인데, 이거를 판서할 때,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2.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3. 다른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안될 때, 4번.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이 순서대로 딱딱 적혀 있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공권력 작용. 그 당시엔 공권력 작용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그러니까 최후적 수단이다. 오히려 최후적 수단이라는 말보다는 이 문장의 표현 그대로를 기억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는 거니까 청구하였다의 주어는 누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재청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까였습니다.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 그러니까 B에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가고 마지막 헌법소원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C가 무엇일까요? 기각당했을 때 하는 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A, B, C를 채우는 건 일정 정도 공부가 되는 친구들은 다 채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A, 권리구제헌법소원과 별도로 C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A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권리구제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법원의 재판은 제외가 된다. B의 재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거의 비상 탈출구 같은 느낌으로
C는 형식적으로는 헌법소원 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인 B에 해당한다. 와. 여러분은요, 이 문제의 제시문에서 A, B, C만 찾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독해력도 연습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기억이 맞다는 건 공부가 된 친구들은 바로 알지 않을까. 소송 당사자가 있어요. 재판받는 사람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 네, 여러분 이게 말을 늘린 것뿐이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위헌심사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건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다. 그러면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겠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D급.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B와 달리 C는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분명 스킬러에서 아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 A가 예죠. 이 문제에서 A가 예고 B가 예고요. 얘가 C입니다. 그럼 지금 뭐로 푸는 거냐면 이거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심판으로서 여기선 B와 C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는 건 뭐? B와 달리가 틀렸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도 틀렸습니다. 뭔 소리냐? B와 C 모두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요게 정확하고요. 이제 디귿 보셔야 됩니다. 디귿은 이게 평가원이 출제할 때 평가원에서 해설을 직접 써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마다 혹은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디귿에 대한 해설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의 강의, 교재를 믿고 따르는 즉 우리 연구실을 믿고 따르는 저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와 다른 얘기는 다 틀렸고 나만 맞다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을 따르는 친구들은 이대로 정리를 해나가자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디귿이 틀린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그건 A고요. C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푼 친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공권력 작용이라고? 그럼 공권력 작용이라고 하면 공권력의 행사 이것만 얘기하는 건가? 잠깐만. 권리구제형헌법 소원은 불행사도 가능하니까 공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불행사도 가능하니까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이라고 한 게 틀리지 않았을까? 해서 디귿을 X친 친구들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힌 건 잘 맞췄는데 이게 평가원의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얻어 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평가원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 교육과정 범위와 그다음 선생님이 이제까지 강의 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틀린 거냐면 여러분 원래 진짜 이거 그 학문적으로 가면요 공권력 작용이라는 말에 행사 불행사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 작용이란 말에 불행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건 A는 맞는데 C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그대로 강의할 때 적어드렸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게 권리구제형헌법 소원이니까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게 권리구제형헌법 소원의 의미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건 A에만 해당하고요. C라는 것은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이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재판을 봤는데 이 재판에 쓰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확확 바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 재판 당사자의 운명을 뒤바꿔버릴 그런 정도로 중대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 헌법소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고
근데 아마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잠깐만, 그래도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봐 그런데, 그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의 요건이나 의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독해해 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독해. 진짜 그런지.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자주 읽어달라고. 이 문장에서 마지막에 C는 형식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인 B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껍데기는 헌법소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위헌법률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이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겁니까? 그걸 따져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봐도 디귿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은 마지막 문장까지 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문장까지 갔을 때이 정보를 가지고 평가원도 디귿을 판단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귿이 틀린 이유, 앞으로 우리 제자들은 여기만 동그라미 치시고 여길 X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할 거. 선생님이 강의에서 적었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그 다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다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땅땅 적어드린 걸 완벽하게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디귿에 나와 있는 기본권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하는 것이다 라는 요건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다는 걸 검토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